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2중, 3중의 규제까지 강원도 내 거의 모든 시군의 고민이지만 어느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 시군 간 통합 논의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5만 7천 명의 원주시와 4만 6천 명의 횡성군. 인구 감소를 시작으로 원주공항 활성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기 소음 문제 해결까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군의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결국 횡성군이 시군 통합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들은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원주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서 협상을. 동해와 삼척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동해 삼척 자율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척시와 공동 화장장 건립 협약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강원도도 이미 지난해 강원도 종합계획을 통해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을 강원형 강소 메가시티로, 또 설악 지역권, 에너지 자원 지역권 등 특별 광역권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자칫 선거 쟁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횡성군의 통합 제안에 대해 원주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차기 시정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자체 통합에 앞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